개천에서 용 났어. 아이고, 이거 현기 형님도 오셨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소리 많이 나오네. 장모님 그게 아니고 저 그게요. 어이 참. 아 내가 한 말도 안 한다 칸크니까 한다 참말로. 아야. 나 버덕대는 게 없구만. 아 저 장모님 좀 저 장모님. 엄마. 엄마. 엄마 어디 가는데? 최근에 침 맞으러 간다 카드나. 아유 지금 그 침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당신이 또 사고 친다. 내가 사고 친 게 아니라 보건소 그 청춘 두 남녀가 쳤다니까. 쫑아랑 쌤이 와. 내가 아까 낚시터로 배달 갔었지 않냐? 어? 근데 거기서 둘이 그냥 손을 잡고 얼굴을 부비고 뽀뽀를 해대고 난리가 났어요. 어메어메어 세상에. 그래. 야, 그나마 어? 입 무거운 내가 봤으니 망정이지. 다른 사람 봤으면 벌써 그냥 동네 소문 그냥 쫙 아우. 그러니까네. 막 당신도 막 못 본 척해라. 그 남녀 사이에 막 말이 오고 가면 될 일도 안 된다. 알았지? 아이 그래서 장모님 혼자만 알고 계시라고 그런 건데. 아이, 아 그러면 지금 엄마가 종수 집에 올라갔다 이 말이가? 아이고 참말로. 아 당신은 엄마한테 그런 말을 뭐 한다고 하는데? 야 은재 봐라. 어? 내가 그 두 사람 보느라고 매운탕을 엎어가지고 배달을 못했지 않냐? 근데 장모님 자꾸 나한테 매운탕 값 달래시지.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내가 보건소를 막 뛰어가갖고 말이야, 어? 니네들 저 뽀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 매운탕 값 그 대신 달라고 할 수 있어? 에이구, 에이구. 구경할 것도 은가에 없는 것 같다, 어? 너 연애한 거 쳐다본다고 그래. 멀쩡한 매운탕을 다 들이웠고. 에이구, 에이구. 참말로. 아이, 하필 그 오토바이 배달할 때 그 둘이 뽀뽀를 해가지고 그냥 난리를. 몰래 어딜 가요? 나 저수지 갔다 가니까네. 아니 거길 왜요? 근무 시간에? 아이고 참. 왜 나는 거고 왜 갔겠어? 아 그러면 가들이 그거 가가지고 무슨 뭐 낚시질 했을까? 예민해 알고 있었어? 예 저기 아 조아치 얘기를 한다는데 종아치가 별말 없는데 내가 나서기도 그렇고 해서. 쌤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성님이 저 보건소 선생님 불러다가 막 도장 칵 찍어보소. 예? 무슨 도장? 아이고 참말로. 아이 둘이 저래 동네방네 들쑤시고 댕기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때는 어쩔란겨. 아 보건소 선생님이야 뭐 이 동네 떡비면 고마이지만도 아 쫑하는 막 소문 소문대로 다 나삐고. 아이고 그라니까 내 말은 성님도 그 보건소 선생님 봐서 잘 안다이요. 아 손주 사업감으로 그만한 사람 찾기 어디 쉬운겨 돼. 아이? 옛날 같아서 부모가 자식 결혼에 나서는 세상도 아니고 둘이 선을 봐서 결혼 얘기가 오간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얘기 꺼내기 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문제는 어른이라고 나설 일 못 돼. 아니 쫑아 그게 뭐 혼자서는 못 걷는 돌제비도 아니겠고 아유, 배지 아무 생각 없이 놈이 남자 그 손잡고 댕길 아요, 가가? 둘이 그만이 됐을 때는, 뭐, 둘이서 무신 이바구가 오가도 오갔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요. 에? 애미야, 요새 무 좋더라. 저녁에 무국 좀 끓이자. 예. 나 말 듣는 겨. 어머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건소 쌤요, 우리 집에 정식으로 인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난번에 집에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색하게 뭘 또 따로 인사를 한다고 그래. 그땐 그냥 형님의 직장 동료로서 방문을 하신 거고요. 보건소가 코앞인데 형님 애인 자격으로는 방문이 없었잖아요. 그건 결국 형님을 숨겨둔 여자를 놔두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니까요.
누가 누굴 숨겨? 어머님, 남자가요 여자 숨겨놓고 만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헤어질 거 남들한테 알려서 뭐하냐. 그냥 이러다 찢어지면 모르는 척하라고 너한테 몇 번이나 말했어? 어? 죄송해요. 사람 속 다 뒤집어놓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아주 귀에 못이 박혔다, 못이 박혔어. 아유. 사실 요즘 그 정도 사귀었다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그러진 않는데요, 어머님. 여긴 동네도 작고 그래서 소문도 빠르잖아요. 거기다 제대로 놔요. 둘이 화난 대낮에 이랬다더라 하면 그런 깜깜한 밤엔 어땠겠냐. 여기까지 그냥... 너만 조심하면 돼. 너만. 네. 근데 소문이 무섭긴 무서워요. 오죽하면 소문에 홀리면 걔가 고양이로 보인다는 말이 있겠어요. 그쵸? 어머니! 엄마! 엄마 어디 가셔? 아니 왜? 진짜야? 오빠 내가 형님이랑 보건쌤이랑 사귄다 그랬을 때도 안 믿었지? 아이씨, 아니 보건쌤이랑 누나랑 진짜 아닌데? 완전 다른 성격끼리 결혼해서 잘 사는 커플도 많은데 뭐. 아니 보고선쌤이랑 누나랑 결혼하겠대? 아니 아직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선생님 설마 연애랑 결혼이랑 따로국밥 스타일은 아니겠지?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아 원래 여동생들 애인 생기면 오빠들이 나서서 이것저것 심사하고 그러는 거잖아. 형님이 무슨 여동생이야? 누난데. 연애로 따지면야 어? 여동생도 저기 한참 밑에 막내 여동생이다. 삼촌 아직 안 들으셨었어? 오빠 말고 있으라니까. 아니 아버지도 안 계신데 삼촌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김희영! 김희영! 왜요? 이쁘게 잘 자랐죠? 오죽하겠어요. 나씨가 맨날 모판 앞에서 노래, 클래식, CD에 드림 공이 얼만데. 아이고 자꾸 들춰보면 안 된다니까 참. 아 신기해서요. 저 추수할 때까지 신기한 일 셌으니까 저 그만둘 보고 일들 해요. 아 오늘 밤 새울게요. 아유 저 난 좀 쉬었다 할래. 아 저 일 많이 해서. 어우 이거 소리 나는 거 봐. 어. 야. 농사꾼 5년을 8등에다 오줌 싼단 말 괜히 있는 중 아냐? 야, 고3 수험생도 화장실은 다니면서 사는데 무슨? 어정치를 건들 8월이란 말도 있대잖아요. 모내기 끝날 때까지만 좀 참시다. 아니, 모내기 손으로 하려고요? 트랙터 안 쓰고? 모내기 할 때 애들이 와서 줄 잡아준다고 벌써부터 둘도 있는데? 아직 일 안 끝나셨어요? 왜? 무슨 일 있냐? 아니 누나 때문에 그러는데. 정화? 아 걔 무슨 일이 안 생겨서 문제는데? 왜? 아 그 아까 낚시터 간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요? 낚시터? 아니 아까 가게집 형님 저 거가 물어봐. 낚시터는 거가 담당 아니요? 정화 오늘 낚시했대냐? 안녕하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저기 우리 종아 때문에 회관에서 진료 끝날 시간 다 됐는데 들어오셔서 기다리시겠어요? 제가요 우리 종아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요 선생님. 예. 저기 우리 종아가요.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누구? 에이, 어머니 섭섭하다. 아, 저 정원이잖아요. 쫑아 6학년 때 짝꿍이요. 아, 오랜만이네. 오늘 쫑아랑 같이 진료했어요. 우리 보건소 한방 보건이로 왔대, 엄마.
나중에 어디 불편하시면 연락하세요. 어머님은